안녕하세요. 북한에서 온 탈북자 이광명이라고 하고요. 이제 한국에 산 지는 한 10년쯤 됐어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북한에서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서 살았었고 2008년쯤에 탈북을 했었어요. 사실 좀 괜찮은 편이어서 뭐 그냥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민학교 4년 과정을 거치고 원래는 이제 일반고,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남다른 꿈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이제 외고에 입학을 하고 졸업까지 했죠.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. 한국으로 치면 시청, 노동부 뭐 이렇게 책임자여서 뇌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닥 힘들진 않았어요. 월급은 사실 얼마 안 되니까 북한이라는 게 이제 부수입으로 거의 먹고 살았고 그래서 뭐 그닥 뭐 생활이 뭐 힘들다거나 뭐 배가 고프다거나 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탈북한 거는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에 가는지는 몰랐었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도강근이라고 부르거든요. 저희가 이제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접경에 있잖아요. 압록강이랑 두만강 두 개로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다 중국으로 가는 줄 알았죠.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 가더라고요, 다들. 저는 정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제가 왜 왔냐면 원래 어머니가 먼저 중국에 가셨어요. 근데 어머니가 탈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좀 아버지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. 갑자기 힘들어져서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셨죠. 갔다 살다 보니 좋았나 보죠. 안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살다가 아, 못 살겠다고 저도 나왔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셔가지고 원래 비자가 3개월이었어요. 근데 3년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안 오므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반역자의 집안이 되어서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생 땅 파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번 목숨 걸고 가볼까 그러다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가야겠다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생각이 왔죠. 처음에 제 어머니가 딱 가신 다음에 한 1년까지는 아예 연락이 안 됐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뭐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밀수를 많이 해요. 중국이랑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핸드폰으로 전화 막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걸로 어머니가 어떤 밀수꾼을 하나 알게 돼서 연락을 저한테 연락이 닿았어요. 그래서 와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충성심이 너무 높아서 엄마 미쳤냐 어떻게 조국을 배신하고 내가 갈 수가 있냐 안 간다 이랬죠. 그러다가 한 2년쯤 됐는데 점점 이제 압박이 오고 좀 힘든 거예요. 갖고 있던 걸 점점 쓰면서 갖고 있는 돈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거 또 어머니가 와라 라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아 갈까?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흔히들 공개 처형, 공개 재판 이런 걸 많이 해요. 근데 한번 이제 저희 동네 수송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공개 처형이나 총사 이런 걸 많이 해요. 한번 그걸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맨 앞에서 보라는 거예요. 왜냐면 너는 어머니 갔기 때문에 사상 불량자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휴 무섭더라고요. 사람 총 맞는 걸 보니까 아, 못 가겠다. 여기서 충성하고 살아야겠다. 하고 또 거절을 했죠.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. 졸업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, 군대 10년이잖아요. 10년 이제 가버리면 이제 그동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결정을 해야겠다. 에이, 그냥 가야겠다. 하고 왔죠. 그래서 이제 결심을 딱 해가지고, 이제 어머니가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. 뭐 그 사람 말 따라서 와라. 자, 알겠다고 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넜거든요, 저는. 그때가 2008년 3월 겨울이었어요. 그 강이 다 얼어 있어요. 그래서 가는 저는 원래 그 사람이 저랑 같이 걷는 줄 알았는데 오더니 뭔가 뛰래요. 여기서 그냥 보다가 군인 없을 때 뛰래요. 그래서 한창 숨어있다가 그냥 냅다 뛰었죠. 뛰어서 중국을 왔죠. 간 거는데 사실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가서 죽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걷으면 다시 못 오겠구나. 죽을 때까지 못 오겠구나. 뭐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전 사실 뭐 중국에 가면은 그냥 중국에 사는 줄 알았어요. 뭐 한국에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 좀 있다가 우리 한국을 갈 거야. 남조선을 간다고? 우리 적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. 걱정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됐던 게 중국에서 공안들이 경찰들이 탈북자를 다 잡아서 다시 북한에 보내니까 잡히지 말아야 된다.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좀 시작됐죠. 걔 나갔다 잡힐 것 같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죠 뭐. 딱 처음에 느낌이 아 이제 살았구나. 중국에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거짓 뭐 이것저것 뭐 TV나 뭐 방송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한 거죠. 그래서 아 빨리 가야겠다. 중국에선 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
안도가 제일 컸죠. 아, 이제 살았구만. 이제 뭐, 뭘 하더라도 뭐, 잡혀갈 일은 없겠다. 이런 생각. 중국에 와서 한 4개월 걸렸어요. 4개월. 처음에 다 뻥인 줄 알았죠. TV 나오는데. 그러니까 북한 TV가 전부 다 뻥이다 보니까. 여기서 뭐 다 똑같이 뻥이겠지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환상을 깨게 된 계기가 인터넷 심심하게 인터넷만 할 거 아니에요? 인터넷 뒤지다가 이제 사실 처음엔 안 믿었죠. 안 믿다 자꾸 보다 보니까 어 그런가? 듣다 보니까 와 이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고 뭐 중국에 와서 봤는데 전기가 24시간 오고 막 도로가 전부 다 포장되어 있고 뭐 한국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다 뻥이었구나. 뭐 미제 뭐 구두 닦기 한다더니 내 나이 때 애들이 다 뻥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죠. 북한 사람들이 일단 몰라요. 외부 세상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. 만약 그걸 알았다면 이미 북한은 없어졌겠죠. 북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,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. 진짜 천국은 밖에 있어요. 북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.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. 여러분들입니다. 과거의 저와. 아, 네. 지금까지 제가 탈북민으로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랑 한국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았는데 영상이 조금이라도 뭐 재밌었다던가 물었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걸 못하겠어요.